3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 지은 기아가 오늘부터 넥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넥센전 두 경기를 지지 않고 모두 이겨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기아가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타이거즈 전설 3인에게 물어봤습니다. 1993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투혼의 역투를 펼치며 타이거즈의 7번째 우승에 기여한 송유석. 투수 출신 송전 해설위원은 이번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기아가 넥센을 꺾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발 양현종과 헥터의 구위가 예전만 못한 데다 정규 시즌 5위로 올라온 기아가 단 한 경기만 이겨도 되는 넥센과 달리 지지 않고 두 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년에 어떤 성적에 못 미치는 그런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정말로 지금 힘든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반면 타이거즈의 4번 타자로 90년대 해태 왕조를 이끈 홍현우 동강대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베테랑 타자들이 많은 기아가 단기전에서 넥센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아 포진된 선수들로 봤을 때는 베테랑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거즈에서 선수와 코치로 모두 10번의 우승을 경험한 김종모 해설위원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4번 연속 우승할 때도 사실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승은 한 사람 한 팀 우승을 해요. 이것만 올라서면 선수들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기아 김기태 감독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항상 자신도 있어 하고 저 자신도 게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아는 오늘과 내일 경기 선발로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과 헥터를 내세웠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